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8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아주 적당한 시기에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염돈재 전 국정원 제1차장을 지내신 분인데 우리 염돈재 선생에 대해서는 소개하려면 아주 깁니다. 우선 정보부 시절에 들어가셔가지고 약 30년 동안 해외 분야 또는 저 독일 주재, 그때 서독이죠. 네, 서독입니다. 서독 주재 공사를 하시면서 동독이 무너지고 통일되는 과정을 또 옆에서 보셨고, 그 다음에 국정원을 그만두신 다음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이 교수직을 맡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독일 통일에 대한 아주 훌륭한 책을 쓰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왜냐하면은 전직 국정원장 네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문명국가에는 없습니다. 그분 이외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조사를 받고 전직 국정원입니다. 말하자면 국정원이 지난 5년 동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국정원장 등을 비롯한 이런 분들의 사면 복권 운동을 벌이고 계십니다. 우선 이 정보맨들은 조용하게 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름도 제대로 알면서도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해가지고 익명을 해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거리로 나오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국정원 직원들은 사실 생리적으로 네. 어디 거리로 나오거나 밖으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자신들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원치 않고요. 또 익명으로 사는 것이 네. 바로 그 모토고 그게 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는데 이번에 뭐 불가피하게 전에 그 국정원법 개정이 네. 돼서 국정원법이 국정원이 완전히 초토화될 그런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 표출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이제 국정원장 등 사면 복권을 위한 그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매우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대통령 선거가 체제를 결정하는 선거니까 이건 뭐 자신의 과거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 불문하고 그냥 뛰어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윤석열 후보 지지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보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 감옥에 갔거나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도 윤석열 후보 지지를 승인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그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게 되니까 일부 이제 전직들은 이 국정원 정치화를 촉진하는 거 아니냐, 또 나쁜 전통을 만든 건 아니냐는 이렇게 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건 보통 시기가 아니고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이 살리냐 죽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김정은한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치였던 활동이 아니라 구국 활동이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네. 이렇게 해서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 일치가 됐고, 그렇지. 또 그때 그 국정원 적폐청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갔다 왔던 네. 40여 명의 전직 간부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도 앞에 나서서 그렇지.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이제 그것이 무슨 정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구국의 그렇지. 신념, 말,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시기 같으면 바람직 않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비상시기고 네,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으니까 이거는 정치 행위보다 더 고차원적인 게 국가 수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도덕적으로라도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여기 오히려 기능적으로, 뭐, 중립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취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건 기회주의에 속할 겁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인데, 네.
국가안보를 담당하던 우리들이 마저 침묵하고 있는다면 그렇죠. 이 나라를 누가 지키고 누가 수호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그 자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정치적 중립 취한다고 독립운동 안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임돈재 선생께서 정리한 지난 5년 동안 국정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통계를 이렇게 저 정리를 하니까 아주 실감이 났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취임 직후 적폐청산 TF를 출범시켜가지고 소위 27개 의혹 사건의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현직 257명, 전직 94명 등 351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현직 7명, 전직 39명 등 46명이 재판을 받았다. 현재까지 38명의 유죄가 확정되었고 4명이 재판 기류 중이며 4명은 무죄가 되었다. 이와 별도로 500명이 넘는 직원이 마구잡이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그 큰 소동 끝에 적폐 사건 연루가 확인돼 징계받은 직원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야, 이거 굉장히, 아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태산 명동 서일필입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조사를 한 거죠. 아니, 이거는 저 어제 김정은 정권이 쳐내려 와가지고 국정원을 접수한 다음에 국정원을 숙청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수백 명을 수사, 조사 대상으로 삼냐,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예는 없죠.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없을 겁니다.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이거는. 단언코 세계 역사 정보기관을 이렇게, 그것도 보통 정보기관이 아니고 국가정보기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군정보기관도 아니고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드는 나라는 정권은 문재인 정권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 국정원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보기에는 우리 안보 측면에서도 지금 최대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네. 저 북한 핵이 이제 실전 배치됐고요. 지금 이제 김여정이가 이제 분쟁이 있으면은 핵을 쓰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핵 기업도 받고 있고요. 지금 핵무기도 고도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냉전 기류, 그렇죠. 이것이 성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북한 핵 제어를 위해서 중국이라든지 소련에 네. 어떤 협조를 받는다는 것도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북한 제재를 위한 유엔 제재도 이제는 하기 어렵고요. 네. 또 설령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하더라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걸 어떤 제어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도 참 어렵고요. 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또 한 가지 이제 뭐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국내 좌파 세력이 지난 5년 동안에 엄청 확장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력도 확장됐고 이제 든든한 자금력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이념 어떤 집단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공동체 가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정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 이걸 이제 앞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위원회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예. 그동안에 뭐 국정원이 불법 사찰이다 무슨 뭐다 해갖고 완전히 숙대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활동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최대 안보 위기에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기관의 역할인데 정보기관이 정말 역사상 가장 허약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이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양대 기구가 있다면은 국방부하고 국정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방부와 국정원이 양대 기구인데 국방부는 뭐 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직이지만 이 국정원은 비밀에 쌓여 있고 그 임무 자체가 일반인들의 시선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또 국가가 그것을 지켜주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낱낱이 뒤지고 뭐 메인 서버까지 뒤졌다. 그리고 일부 문서는 유출되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정보가 다 재판정에 나오고 해가지고 이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정보기관이 되었습니다.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정보기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기관의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러면
정보기관에 협조할 협조자도 없고, 그렇죠. 또 협조할 외국 정보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 수집 방법하고 정보의 출처는 가장 그 정보기관의 생명과 같이 이렇게 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그 비밀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말이죠. 예. 왜냐하면은 내 국정원장을 구속시키는데 관여했던 분이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한동훈 아세요? 예.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내 국정원장 즉 원세훈, 남재준, 그리고 이병기, 이병호. 이분들은 연세가 70, 80 되는 분인데, 이분들을 구속시켰는데, 양대 죄목이 댓글 활동을 해서 정치에 관여했다, 선거에 관여했다. 그 다음에, 국정원의 예산 중에 특활비를 청와대에 제공했다. 그것도 대통령의 요청으로 제공한 건데, 이 두 개가 양대 제목이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걸 가만 들여다 보면은, 이게 과연 죄가 되느냐? 저는 죄가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댓글 활동을 한 거는, 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북한이 사이버상에서 워낙 공세를 세게 펼치고, 여기에 남쪽에 있는 종북 세력에 합세를 해가지고, 사이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댓글을 써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 편을 드는 남한의 정치인 또는 정당을 비판한 행위가 이게 국정원법 위반, 한 걸 더 나가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핵심이 요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아니, 이게 국정원 직원이면 당연히 서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게 이게 범죄가 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댓글, 그 부대, 그것 때문에 이제 댓글 사건 때문에 이제 그걸 받은 심리전 단장이 있었는데요. 예, 예. 그 사람이 이제 쓴 것은 전부 댓글 쓴 것. 그러니까 예. 정치 관여성으로 이제 뭐랄까 의심받은 그렇죠. 댓글이 총 2,200개인데요. 예, 예. 2,200개 전체 댓글 정도 따지면은 예. 0.0045%입니다. 0.4%도 아니고 그 부대가 전체 쓴 것 중에서 네. 0.0045%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전체 쓴 예산을 이저 비율로 나누면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국고 손실대라 그래요. 본인 국고 손실대가 아니고 원세훈 원장의 국가 손실죄에 방조를 했다. 그래서 공범이다. 이렇게 그 절을 했는데, 바로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을 구속시키는 그 단초가 된 게 댓글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원세훈 원장 댓글. 그게 바로 그 댓글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댓글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저 국방부로 이게 또 넘어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김관진? 네. 국방장관까지 이것하고 연관되었는데, 그 댓글이 마치 읽어보면은, 공무원이 월급 받고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당신이 야당이죠. 야당 정치인, 야당 후보 공격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북한과 대응을 하다가 보니까, 북한 편을 들은 정당과 정치인을 비판한 그 부분이 이게 범죄로 이야기가 됐는데, 저는 그 공무원이 그 글을 안 썼으면은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라고 보는 사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댓글을 왜 달아야 하는가 하니까, 네. 이제, 친북 세력들은 북한, 네. 그 심리전 부대가 이제 여러 가지 댓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댓글이 많으면은, 네. 그게 바로 우선 순위에 네. 높이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전부 이제 북한 심리전 요원들이 쓴 글만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거기 주목하게 되니까 그걸 이제 상세하기 위해서 댓글을 달았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것은 이제 본격화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법제도 미흡하고 또 충분한 경험도 없고 이런 데 그걸 갖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댓글 이런 거 달고 이렇게 해서
군에도 사이버 심리전 이제 부서를 네. 이제 설치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건 뭐 대통령 다 결재받고 네.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그것이 이제 정치 관여성 이렇게 돼서 중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근데 아니,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국정원이 이렇게 뭐 정상화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범죄로 기소된 내용에 들어가고 가는데, 2013년에 기소된 이 제목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쓴 댓글의 제목이 남쪽 정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어제 TV 토론 보면서 정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남쪽 정부라고 표현하는 지경이라니 우리나라 관용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것 같네요. 국보법 때문에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워서 폐지 폐지 외쳐왔는지 이게 이제 좀 알 것 같군요. 요게 통진당 후보를 비판했다 해가지고 이게 범법 행위로 올라간 겁니다. 네. 이 정도 글을 써가지고 국정원장이 구속이 되면은 이게 정부 활동을 아니라 이게 국가 수호 운동을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해결 안 되고 넘어가면은 지금 국정원이 할 일이라는 거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이버 공간을 완전히 북한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국고 손실죄. 네. 그건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네, 국고 손실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위에 있는 예.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 바로 이제 그 뭡니까 국고 업무를 담당하는 예. 그런 회계 관계 직원들이 예. 이제 한테 그 적용되는 법규인데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회계 관계 직원이 임명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죠.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을 임명한 사람이지 직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때까지 대법원 판례도 저 중앙관서의 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예. 판단한 그런 판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관계 직원들은 반드시 이제 재정보정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보정도 전혀 가입해도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그 판례도 뭐 그렇게 그 저희 중앙관서의 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판단한 판례가 없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예, 국고손실죄가 적용이 되려고 그러면 이 회계관계 직원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게 국고 손실이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국정원장들은 그런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 인식이 없었냐 하니까 이 청와대 그 관비 지원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관례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지 국고 손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물론 관례니까 그냥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식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걸 저기 국고 손실이라고 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종찬 원장도 나중에 그런 그 신문 인터뷰에서 전 원장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 때에도 그런 자금을 썼다. 그렇죠. 그런데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국정원장들 이렇게 들어간 것은 좀 억울한 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지원 원장도 국회 청문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건 법이 정당하지 않게 적용된 거냐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는 이 국고 손실죄가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 있었느냐. 이거는 형법에 대해서 요만큼 지식만 알아도 절대 유죄가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이걸 유죄로 선고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판사상, 우리나라 법치 역사에 남을 만한 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법원의 김명철 대법원장도 그 대법원에서 예산 전용해서 저기 대법원장 간사 수리하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국고 손실죄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더 악질적인 죄죠. 이거는 뭐 예산 전용 아닙니까? 그죠? 네. 이 또구나 국정원장은 대통령 직속이고 국정원장의 직무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필요한 자금이 국정원에 있던 자금을 청와대에서 필요하면 가져가서 쓸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대통령 친구한테 갖다 준 것도 아닌데 네. 그러면 이제 내부제가 되겠는데
그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니까 댓글도 허무한 혐의고, 국고 손실죄는 이건 말도 아닌 혐의를 가지고 내 국정원장이 지금 감옥에 있다. 그것도 형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남재준 원장은 구속된 게 2017년이니까 그 이분이 5년 동안 계셨어요. 네. 뭐 원성훈 원장은 더 오래되고, 원성훈 원장은 또 여러 가지 혐의가 살남식으로 잘라져가지고 뭐 여러 번 기소되고. 네, 그렇습니다. 에? 또 재판 받는다고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해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이게 병합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막판에 가서 병합이 됐는데 도합 합 징역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네, 14년 2개월 됐습니다. 예, 벌써 한 5년 정도, 5년 이상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 살 같으면 무슨 살인사건을 했다든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기껏 댓글 정도, 국고 손실죄. 자, 이거면 결론적으로 이 네 분이 들어간 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이른바 적폐수사를 한다. 이 적폐수사는 결국은 대한민국을 건설했던 세력을 쓰레기로 몰아가지고 숙청하는 것이다. 거기에 맞도록 검사나 판사가 법리를 왜곡하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쳐넣었다. 정치 보복의 희생이다. 사실은 이 네 사람은 방공정사고 애국자다.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국가의 훈장을 받았거나 국가의 기여가 있으면은 네. 또 어떤 감형형이 되는 것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뇌물죄 그 기소됐던 형을 받았던 한명숙 총리는 전 총리는 사면을 하고 네. 또 그다음 내란 선동죄 했던 네. 이석기 전 의원도 사면을 하고 네. 그런데 이렇게 고령인 이런 그 어찌 그렇죠. 보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한 이런 분들을 그냥 감옥에 놔두고 있는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